바이시클 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이시클 카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바이시클 카드는 일반 카드와 다름없는 바이시클 카드입니다.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. 바이시클 카드를 한번 이렇게 좀 보고요. 제 카드를 좀 몇 장을 좀 빼놓고요. 자, 카드는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카드는 접은 상태에서 카드를 보시게 되면 골고루게 카드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자, 확인을 한번 가까이에서 확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카드를 다시 한번 또 접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를 몇 번 한번 이렇게 좀 접어놓도록 하고요. 카드는 이 덱 안에, 카드 덱 안에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의 자, 여기 보이시면 카드가 빨간색으로 된 세 장의 카드와 검은색으로 된 세 장의 카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오른손에는 빨간색 카드 세 장과 왼손에는 검은색 카드 세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카드를 뒤집어 보고요. 자, 빨간색 카드를 한 장을 바닥에 내려놓고요. 검은색 카드를 또 바닥에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. 또 빨간색 카드를 한 장, 또 검은색 카드 한 장, 또 빨간색 카드 또 빨간색 카드 한 장,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또 내려놨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카드는 빨간 검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카드가 배열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.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는 빨간색 카드의 세 장과 검은색 카드 세 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 카드를 한번 받으시고 한번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한번 세 장을 쭉 펼쳐서 카메라 앞에 펼쳐주시기 바라고요. 네, 저는 마찬가지로 검은색 카드 세 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 카드를 한 장 내려놔 주시고요. 저는 검은색 카드를 한 장도 내려놓겠습니다. 또 보여주시고요. 아, 저도 참 검은색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 카드를 내려놓고요. 또 검은색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카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랍게도 다시 한번 카드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카드와 검은색 카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아까 이 카드 안에, 이 덱 안에 카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. 이 카드는 정렬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카드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마술을 하는 동안 이 카드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다 뭉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또 다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